섞어서. 이건 메밀소바고,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 되시겠다. 두툼한 돈가스를 시켜봤는데, 전 옛날부터 이제 두툼한 돈가스를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. 과연 얼마나 두툼한지 먹어보겠습니다. 이만큼 두툼하네요. 자, 음악이 좀 큰가? 보여달라고? 이 정도.
먹기가 퍽퍽하지가 않아.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다. 이게 힘줄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? 맛있네요. 나쁘지 않아. 일단 만점은 아니지만 나의 기대값이 이제 10이라고 쳤을 때 한 8.7 정도 만족시켜주는 8.8에서 7 정도. 티셔츠요? 이거 김나성 티셔츠요. 나성님, 나성님이 제가 이제 굿즈 달라고 쫄래가지고 하나 얻어놨지. 가격은 이거 9,000원에 근데 고기가 되게 두툼하게 많이 들어있어요. 소바 2,000원 그 정도? 물론 돈가스치고는 살짝 비쌀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고기가 많이 들었어. 그게 좋아.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고기가 안 퍽퍽해, 부드러워. 냄새도 잘 뺀 것 같고 나쁘지 않아. 양이 나한테 좀 많을 수도 있겠는데? 일단 먹어보자. 차이 먹자. 야, 막 밖에 천둥번개 치더라.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 막 천둥번개 치더라고. 비 오고 우박도 내린다고요? 이 한여름에? 와우. 근데 그런 일 있지. 날씨 막 더운데 뜬금없이 우박 내리는 경우가 있어. 그게 왜 그러냐면
이 고도가 높아지면 추우니까 높이서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날씨가 덥다고 우박이 안 내리라는 법은 없지. 밥풀이 떨어진 것 같은데? 자, 밥풀 어디 갔지? 밥풀이 막 떨어졌는데?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. 외계인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미 인류와 접촉하지 않았을까? 다 그걸 숨기고 있는 거지. 우리가 모르는 아, 생각해봐. 만약에 존재한다면, 야, 우주는 넓을 거 아니야. 어쨌든 엄청 넓죠. 만났으면 이미 만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외계인의 그런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제 모니터 화면에 외계인 있다고요? 빵상?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. 우리의 현실은 과연 진짜 현실일까? 우리는 이미 VR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? 매트릭스. 게임 그지같이 만들었네. 네, 이거요? 두툼한 돈가스 시켰어요. 오늘은 두툼한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. 어때? 두툼하지? 난 항상 불만이었어. 돈가스를 시키면 음식점에서 그 무슨 고기가 졸라 얇게 막 그 튀김 안에 스며들어간 것 같이 그 얇은 고기를 보면서 난 항상 이런 돈가스가 먹고 싶었지. 근데 물론 그런 거 좋아, 그런 것도 맛있긴 해요. 그런 것도 맛있긴 한데 그런 맛에 먹는 사람도 있지. 근데 이런 게 먹고 싶었어. 그 두들기 돈가스라고 했나 아마?
물 좀 가져와야겠다. 물이 좀 맥히네. 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메밀국수 스프에 물을 타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. 괜찮네. 왜냐면 이게 되게 짜게 나오거든. 그래서 물을 타면은 그냥 냉국같이. 그래서 내가 아직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치케맨도 먹을 때 치케맨 다 찍어 먹고 그 국물에다가 이제 좀 더 섞어가지고 이제 국물 먹을 수 있게 이제 찍먹하는 라면이 있어. 근데 그게 이제 찍먹 라면은 짜잖아 국물이. 그래서 거기다 좀 타가지고 이제 마실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. 다 먹으면 나트륨은 똑같죠. 조금만 먹어. 다 먹지 마. 스푸아리. 근데 양이 좀 많다. 밥을 요거를 그냥 밥솥에 투척을 하고 먹다 남은 거를 겉에 이게 수저된 부분만 긁어내고 돈가스를 그냥 막 먹자. 돈가스를 다 먹자. 배불러. 엄청 많아. 오 엄청 배불러. 대바드 핵 만나서 신고했는데 신고 접수 잘 해주는 편인가요? 네 그거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물론 인게임에서 그거 누르는 거는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직접 제보하면은 잘 처리해준대.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바대가 핵이 너무 많아서 핵 아닌 사람도 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, 고수의 플레이. 그게 이제 핵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. 그 최근에는 이제 네메시스 그 처음에 추적자 퍽 있잖아, 그게 핵으로 오해받는다고 하더라고.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. 그 이제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 9초 동안 생존자 보여주는 퍽이 있거든요. 그게 핵으로 오해받는데. 진짜 고기가 두꺼워서 그런가? 응? 아, 나 이거 뭐 다 먹으면 안 되겠다. 이거 뒀다가 나중에 먹자. 이거 둘 다. 과식은 소식보다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. 네? 이거는 뒀다가 이트합시다. 그쵸. 과식은 소식보다 좋지 않다. 그쵸? 아니야, 과식이 굶는 것보다 나쁘다 그랬나? 아니, 나 기억이 잘 안 나네. 잠깐만, 근데 이거 소스 왜 안 줘? 아 밑에 있다. 엔간에서는 이제 천천히 먹으면 먹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소화가 잘 되는 거, 뭐 이제 죽이나 뭐 그런 것들.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. 나중에 이트 해야 돼. 밥도 소화 잘 되고. 이것도 밥이긴 한데.
나 오늘 간장치킨 먹고 싶었는데 돈가스가 더 먹고 싶어서 이거 시켰어. 찜닭 얼마 전에 먹었잖아. 아, 내가 요새 또산 방송을 제대로 못 챙겨봐서 그런데, 아, 내가 너 봤거든? 그 뭐 만드는 거야? 직원이 뭐예요? 응? 그게 무슨 그냥 이제 센서 다른 게임 컨트롤러? 아, 마우스 총. 근데 걔 그 제품 샀었잖아 예전에. 그거 되게 구리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다 해서 만드는 거였던 거야? 그런 거야? 그렇군. 아, 소형화 경량화. 그럼 그 원래 샀던 그 제품 부품을 좀 꺼내서 뭐 연구하고 그걸 또 썼겠네 그러면? 야, 이제는 전문가네. 아, 그거는 안 썼고 새로 산 걸로 썼어? 아, 처음부터 만들었다고? 와, 대단하다. 도대체 아, 난 예전에 그거 본 적 있어. 무슨 바나나였나 감자였나 무슨 야채로 다크소울 하는 거 본 적 있는 거 같은데. 닥소였나? 나 기억이 안 나.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? 약간 컨트롤러 이제 야채로 만들어가지고 비건 소울이야. 야, 근데 비건이라는 게 야채만 먹는 거야? 고기도 먹어? 야채만 먹는 거야? 새우 먹는 거는 비건 아니야? 아, 종류가 있어? 새우 먹는 건 페스코야? 근데 나도 어디서 봤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고기 좀 먹어야 된대. 어? 고기도 좀 먹어야 된대. 물론 안 먹어도 사촌 있다고 하더라고. 그냥. 근데 뭐 모르겠어 나는. 그냥 저는 뭐 다 먹어서 그냥. 근데 이제 굳이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. 뭐 크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채우기 위해서 좀 지방이나 단백질 들어간 야채 밸런스 있게 이제 식단을 조절하지. 근데 뭐 예전부터 얘기한 거지만 뭐 누구 남이 사 뭐 어떻게 먹든 뭐 그걸 가지고 뭐 다툴 일은 아니라고 봐요. 안 그래요? 그거 가지고 했어. 그거 애초에 항상 그런 데서 이제
싸우는 이유는 비난. 그게 뭐냐 하면서 비난하기 아니면은 강요하기, 그 두 가지거든요. 비난하기, 강요하기, 그 두 가지가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데, 아 솔직히 그럴 일 없잖아.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 거야. 아이 뭐 남이 뭐 어떻게 하든 그렇잖아. 아, 뭐 그래 나 그거 먹나 그랬지. 싸우지 마. 김도처럼 맞고. 근데 이거 맞는데? 니네들이 무조건 틀린데? 아닌데? 그거 아닌데? 응? 내가 무조건 맞거든? 응? 애들처럼 그냥 싸우고 앉았어. 정리하고 올게요. 근데 진짜 배 부르다. 엄청 배불러.